자, 그러면 이제 블루마운틴까지는 클리어가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갖고 있잖아요. 달리기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못 가봤던 스테이지를 한 번씩 다 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꿈에서 못 가봤던 스테이지 한 번씩 가볼게요. 자, 달리기가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그냥 진행할게요. 저 안 먹을게요. 자, 원래 저쪽이요. 뭔가 날개가 달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헬리콥터 써서 이 주먹을 써서 날아가야 돼요. 굳이 이 짓을 할 필요는 없는데, 헬리콥터는 있어야 돼요. 여기를 가면.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올라갈 수 있고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매달리기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 저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떨어뜨려서 이걸 타고 가셔야 돼요. 저 올라오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감옥을 다 깼어요. 여기서는 감옥을 다 깼고 그냥 달리시면 돼요. 이제 그냥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돼요. 다 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도, 자, 여기 첫 스테이지에서 못 깼던 데 있죠. 저기 일단 못 올라갔었고, 자, 여기를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셔도 돼요. 자, 이거 딱 되고 이 링을 잡고 여기로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쯤에서 생겨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매달려서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아까는 첫 스테이지니까 거기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세 번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Hey, Raven! Take this magic seed.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그 키가 달리기하고 약간 그 CP수가 있어. 그래서 그 걷는 동안에 X를 누르시면 되고, 가만히 서 있어서 서 있는 상태에서 씨앗 시킨 거를 누르셔야 돼요. 걷는 동안에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방향 버튼을 놓고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이제 좀 해봤어요. 여기서는 원래
여기 이렇게 때리고 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빨리 때리고 여기서는 뭐 볼일 끝났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볼일 끝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를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최대한 높이 올라간 다음에 헬리콥터를 타고 이리로 내려가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헬리콥터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최소 이렇게 헬리콥터가 있어야지 점프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도 헬리콥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헬리콥터를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아까 그냥 돌려봤죠? 그냥 이렇게 빨리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아까 여기 처음 봤던 요 위에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돼요. 일부러 죽거든요. 하지만 스피드로는 아니니까 위로 내려가서 타고 돌아가야 되겠죠. 여기 왜 또 애매하게 밀려갔어. 자, 이제 이거를 타고 돌아가세요. 노이트 챌린지에서는 이렇게 타고 돌아가는 자, 그러면 이제 감옥은 다 꼈어요. 감옥은 여태까지 다 꼈고요. 그 헬리콥터가 없어서 못 가봤던 스테이지가 여기 알레그로 포레스토에 하나가 있거든요. 일단 거기만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중점이니까. 뭐야? 빨리 가는 거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다. 빨리 클리어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 보너스이기 때문에 보너스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알레그로 프레스토에 있는 거고요. 이제 빨리 가도록 할게요. 할 때 그 스킬이 나왔어. 자, 그다음에 이제 게임 다 깼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는 사진에 도실 거예요.